그 다음 미션 셀렉트가 가능하네요. 뭐 이 뜬금없이 여기부터 미션 셀렉트야. 아까 전에 이거 뭐라고 읽는 댓글지? 희소카라고 읽는다고 했던가요? 아닌가? 희소카는 그거지. 뭐라고 읽는다고 했지 아까? 누가 얘기해줬었는데. 희소야마라고 읽어요 이거? 아닌데? 한자를 못 읽어. 히카미, 히카미. 히카미인지 히가미인지. 히가미라고 읽어야 되나? 히카미라고 읽어야 되나? 누가 발음 한번 해주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히가미가 맞을까? 여튼 히가미 아마 의상 고를 수 있네요. 아, 이 유리의 의상을 고를 수 있고 액세서리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레네 것도 고를 수 있고 호조 렌이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오프닝에 났던 미우 세 명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자, 난이도 선택이 가능해요. 처음부터 노멀, 이지.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스코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멀, 아 노멀 이지밖에 안 돼? 그럼 노멀이지 당연히. 폐허관에서 카게미를 한 이후로 수일 지나서 희소카는 외출한 채로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유리에게 한 사람의 소녀가 찾아온다. 소녀는 히소카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말했던 사람 찾기 의뢰를 입에 담는다. 그래서 이건 누구야? 개시시 아이템 소지수의 확인과 추가가 가능합니다. 체력을 약간 회복하는 뭐라고 읽어? 마녀판이라고 읽어? 여튼 하나 500포인트 그리고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물이 하나 1000포인트 무한단물이요? 그리고 여러가지 회복하는 아이템이 하나 5000포인트 그 카강 거울돌인가 해가지고 이거는 체력이 없어지면은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죽으면 한번 대신해서 살려준다는 거죠. 그런 돌이 하나 10000포인트 그리고 14식 필름이 하나 200포인트 아, 더 가져가려면은 포인트를 내서 살 수 있다고? 이미 42기가 있단 거네. 충분하네. 42장이나 있으면 뭐 61식 필름 강력한 필름이죠? 500포인트 90식 이걸 다 살 수 있어 처음에? 뭐야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중간에 얻는 거나 그런 건 아닌 거야? 안 사 그런 거. 난 별로 아이템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난. 히카미야마라고 그러네요. 카가 맞네. 친절하게도 후리가나가 적혀 있군요. 히카미야마. 코즈가타. 코즈카타. 코즈카타. 이건 아까 읽었어요. 아, 아닌가? 아까 읽은 거 아닌가? 아까 읽은 거의 긴 버전이네. 여튼 폐여관에서 카게미를 한 수일 후 히소카는 돌아오지 않고 걱정하는 유리였지만 딱히 단서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 히소카에게 사람 찾기를 의뢰했다라고 말한 소녀가 있었다. 히미노 후야히. 히미노 후야히? 아, 히미노 후유히? 후유히? 가 이 골동점을 찾아온다. 골동포점? 맞죠. 후유히.
안티크 카페 쿠로사와. 평온하네요. 노이즈가 참. 왜 누군가가 왔어요? 저기. 크로사와 크로사와 히소카 씨 계신가요? 스미마센. 미안해요. 이마 루스니시데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이라이오시타 히미노. 의뢰한 히미노입니다. 사가시다카라 우케루카 도우카 ということでしたけど. 사람 찾기이기 때문에 받을지 말지 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될까 해서. 사람 찾기? 야마니 있다 かもしれないです. 산에 갔을지도 몰라요. 히카미야마. 야마의 근처에 하루카를 봤던 사람이 있어. 산 근처에서 하루카를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살의 명소. 거기 자살의 명소라고 했었죠. 하루카가 하루카가 그런 곳에 갈 리가 없는데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송한데요. 크로사와 씨가 돌아오면은. 아니요. 늦는다면은 됐어요. 직접 찾아볼게요. 위험한데 어디 혼자 가겠다는 거야. 사람 찾기 의뢰? 히소카 씨는 최근 몇 일간 돌아오지 않았어. 사람 찾기 의뢰와 관계가 있는 걸까? 2층에 있는 히소카 씨의 방을 조사하면 뭔가 알지도 몰라. 안티크점인데 감시 카메라 있고. 여기 가보자. 잠깐만 일단 인터페이스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사용기가 안 켜져. 사용기 없나 보네. 조사하기. 여기에 혼자 서 있으면은 또 긴장돼. 접객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손님한테 내보인 적이 없어. 그럼 왜 왜 있는 거야? 그건 도품점인데 커피도 판다. 커피나 홍차의 재료가 늘어져 있다. 의심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히소카 씨가 좋아하는. 그렇듯 산지와 그런 걸 지정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코이. 아. 여튼. 다시 한 번. 응? 응? 여튼 여기 놓이는 거는 가게용이 아니라, 콩이나 찻잎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상품? 이건 뭐야?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물이나 소프트드링크 외에 약간이지만 맥주도 들어있어. 알코올계는 메뉴에는 없지. 단골분들이 올 때는 내놓고 난다. 서랍 안에는 가게 전표나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안쪽을 본 적은 없어. 뭐 이런 것들 막 조사할 수 있네요. 뭘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갑시다. 좀 더 보자. 오래된 저 무슨 시계라고 부르지? 여튼 시계에 추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시계로서는 이미 망가져 버렸지만 인테리어로서 이 장소에 놓여 있다. 괴종 시계. 그래서 시각을 하여튼 이 추의 소리와 가끔씩 때때로 울리는 시보의 소리가 좋으니까라고 히소카 씨가 말했다라고. 망가졌지만 그래도 저 똑딱거리는 소리랑
가끔 울리는 시간 알림이 좋다라고 해서 놓은 거더라. 커피컵이 늘어진 서랍 아래에 안티크한 디자인의 캔이나 보존함이 놓여있다. 여튼 골동품점이다. 안티크한 시계가 있다. 가게에 시계가 많은 건 히소카 씨의 취미인 것 같다. 오래된 시계의 소리는 안정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셨어. 정신불안 일으키지 않아? 시계만 너무 많으면 방에 시계 하나 있는 것도 엄청 잠잘 때 거슬리고 하는데 말이죠. 똑딱거리는 시계 있으면. 최근엔 시계를 똑딱거리지 않고 막 느릿느릿 가는 시계 많더라고요. 초침이. 가게 앞길은 히카미산에 이어지고 있다. 관광용으로 정비된 길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뿐이야. 뭐 자살의 명소가 돼버렸으니. 큰 벨이 달린 시계가, 탁상시계가 놓여져있다. 탁상시계라고 부르나? 아무튼 요 안에는 가게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컵들이 진열되어 있다. 화장실에서 노이즈가 나. 조심할게. 화장실이 아닌가? 옆에 저기서 나는 건가? 손님용 화장실이다. 청소는 히소카씨와 교대로 하고 있다. 라디오? 장식으로서 놓여있는 라디오다. 튜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끔씩 나오는 소리를 듣는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라. 왜 켜놨어? 시끄럽게. 고장난 거를 켜놓고 있다. 그냥 한 주파수만 계속 걸어놓고 있는다는 거야? 전기 낭비. 일단 2층으로 갑시다. 아니구나. 이 화살표만 보이면 긴장하는데. 아이템이 있어요. 책장에 히카미산의 문자가 적혀있는 책이 있었다. 죽음의 산 히카미여머. 히카미산의 전승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 같다. 저기 내가 테일즈 오브 어비스 할 땐 읽었는데 이거는. 여튼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아니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고.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생과 사 사이에 섞여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죽음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보는 저녁에는 산을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라느니 그런 곳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관광지가 돼서 그런 악스러운 전통이 있대? 무슨 전통이야? 전승? 잠시만요. 전승에 대한 얘기 여기 나와있나? 딱히 그런 없는 것 같은데? 여튼 관광지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재해가 있어가지고 저주받은 산, 죽음의 산이라는 인상이 더 강하게 사람들한테 박히게 되었다라고. 지금은 자살의 명소로서 부수하는 장소가 되었다. 또 있네. 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히카미산에 문자가 적혀진 책이 또 있다라고. 히카미야마와 자살의 전승. 비교적 새로운 거기 때문에 심령 스포트로서 이 히카미산의 소문이나 전승에 대해서 되는 것 같다. 자살의 명소라는 건 단순히 자살하기 쉬운 지형이라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전승이 있었다라고. 히카미야마에는 누레가라스의 무녀라는 전승이 있다. 산에 사는 누레가라스의 무녀를 발견하면은 죽음에 빨려 들어가 죽음에 매료돼서 자살해버린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산에서 무녀를 만나면은 두 번 다시 산에서 나가지 못한다라는 전.
전설이 있다라. 그래서 또한 히카미 산에는 죽음을 반복하는 망자라는 전설이 있어서 산에서 제대로 죽지 못한 자들은 죽음의 순간을 반복하는 망자가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무녀에게 무녀에게 의해서 일어난 죽음은 연쇄로 된다라는 뭐라는 몰라 너무 많아. 언제가 천천히 다 번역할 수 있을까? 여유가 되면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읽는 거 좀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읽는 거 내가 떠듬떠듬 읽기도 하고 좀 내가 덜 더듬거리면 좀 더 나을까. 또 조사하는 거 또 있네요. 창문 너머에 창문 너머는 바로 옆집에 벽이 있다. 더 조사할 건 없죠. 여기가 선생 방인가? 아 표시 안 되네. 아닌가? 지도를 봐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난 청개구리니까 가야 될 곳이 아닌 곳부터 다 뒤지면서 하나하나 가봅시다. 아니 저런 곳에 카메라가 있어요. 집안에 감식 카메라를 조사하는 곳이 없는데. 이쪽에서 점포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라디오 시끄럽네요. 여긴 뭐야? 여기가 방이야? 열기. 열기!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생각하네. 조사하기가 따로 있네, 열기 말고. 조사하기. 아름다운 기모노가, 이쁜 기모노가 걸려져 있다. 어제 봤던 루루모가 생각나게 하는 기모노가 걸려있군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건 뭐야? 조그만 꽃의 화분이 있다. 거기 그림을 주목하지 않고 꽃을 주목하는. 넓네요. 딱히 유령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탐색할 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또 라디오 소리가 또 나네. 히소카 씨의 방이야. 히소카 씨의 취미로 여기는 어쩌고 방이 되어있다. 타다미 방이라고. 아무튼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으니까 나갑시다. 일단 제일 나중에 와야지. 다다미. 창문 건너로 안뜰이 보인다. 되게 이쁘게 집이 구성되어 있다. 안에 뜰도 있고 좋은 집이야. 여기는 내 개인실로서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히소카씨의 침실이었다. 이사오고 나서 꽤 지났지만 아직 상자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아. 물건 놓는 상자. 그래서 오렌지빛에 들어오고 있고 침대는 일어났을 때 그대로야. 정리 좀 하지.
히소카 씨한테 주의받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좀 귀찮아하나 보네요. 이 책상은 히소카 씨가 나를 위해서 놓아준 거. 세이브는 문헌, 문헌도 아니고. 이 방은 애당초 히소카 씨의 침실이었지만 내 방으로서 사용해주기 위해서 비워졌다. 열기? 아, 열기는 문열기야? 조사가 또 있나? 없네요. 아래쪽 가보자. 진행이 좀 느려도 양해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다 보는 게 좋아요. 책은 좀 스킵하지만 그거 외에는 이 안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야, 여튼. 세면실 같은 건가? 여튼 히소카 씨가 뭐라고 해야 되냐? 히소카 씨가 집착해서 만든 큰 목욕탕은 욕실은 너무 넓어서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코다와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뒷문의 도어는 뒷문은 평소에도 잠겨 있다. 코다와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는 무슨 방이야?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평상시는 창고로서 사용하는 방이지만 손님이 왔을 때는 침실로서 사용할 수 있게 청소되어 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이 방에서 재워졌었다.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 찾기 일을 위한 방이었을까? 사람 찾기가 뭔데 방이 필요해? 시계가 여기도 있고. 문자판은 너덜너덜해져 있지만 히소카 씨는 이 시계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여기도 조사하기. 롤 커튼이 걸려져 있어. 뭘 재이용했다는데 옷 같은 것도. 한자가 많다.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절로 올라가자.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올라가서 링글 돌아서 그리고 여기 자, 히소카 씨의 방에서 이것저것 조사해 봅시다. 오래된 거울이 놓여져 있다. 거울을 보는 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 싫어한다는 거. 서랍 열기. 아니, 딱히 뭐 없는 것 같다. 서랍은 열 때마다 허탕해. 아, 잠깐. 아니야. 나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라디오가 있어. 죽기. 뭘 줘? 죽기가 있네. 책상 위에. 잃어버린 것 찾기라고 적혀있다라고. 잃어버린 것 찾기, 분실물 찾기 의뢰해서. 그래서, 히소카 씨가 맡고 있는 카게미의 기록인 것 같다. 의뢰자, 의뢰품, 일기. 그래서, 제품은 오래된 별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열쇠. 저걸 아까 전 저걸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뭔가 그 단서가 된 물건 같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거든요. 죽은 사람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앞에 것도 그렇고 이 상세 설명에 죽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적혀있어요.
결과도 있네. 뒤에는 뭐야? 결혼 반지. 애인으로부터 받은 반지를 사달라는 의뢰다 라고 해가지고 반지 상자가 있고 흔적으로서 있고 애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 라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그래서 자택의 책상 위에서 발견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있었을 텐데 보이지 않게 되었었다 이거 그거네 아까 전에 어쩌고 렌이네 튜토리얼로 했던 그거예요 사진 결과로 구 여관 부분에서 발견됐다 그 영혼은 그 그림자는 유일히 물속으로 뭐라고 해야 돼? 여튼 저쪽 세계로 끌어가려고 했었다. 나 혼자서 해야 할 일이었어. 유리를 산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결과 부분에 적혀있어. 파일과 함께 하나의 책이 놓여져 있었다. 타이틀은 카게미 간성? 도감 같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카게미란 과거의 그림자를 보는 것,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걸로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분명 거기에 있는데 그 존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 주인이 잃어버렸다라고. 아, 주인이 잊고 싶다고 극도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그리고 소유자가 죽어서 물건에 힘이 약해 있는 것.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저쪽 세계에 반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돼 있는 것 이러한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은 불러들이기를 사용해서 현재로 돌려올 수 있다 키우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뭔가 이쪽 세계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적혀있는데 여튼 물건이 아니라 하지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이 생방물명 카미카쿠시는 주위에서 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저 저쪽 세계에 그래서 뭐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는 건 위험하다라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재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게 있고 침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침대 쪽으로 커서가 안 가네 책상에 놓여진 봉투가 열린 채로 놓여져 있다라고 그래서 보낸 사람은 아까 전에 그 히미노 후요히 이게 그 사람 찾기의 의뢰인 걸까 히소카 씨와 히미노 씨의 간 곳에 단서가 될지도 몰라 여기 편지가 쿠로사와 씨에게 하루카를 찾아주세요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사람 찾기니까 받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경찰한테도 연락은 해봤지만 아직 행방불명인 걸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하루카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어딜 갈 리가 없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불행이라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하루카가 괴로워하는 건 견딜 수 없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괴로워서 숨도 쉬기 힘들 것 같아요 하루카는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찾지 않으면 그때도 하루카와 나의 소중한 사진을 발견해 주셨었지요. 정말로 기뻤었어요. 이번에도 힘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우 사진이 왼쪽에 있는 애가 행방불명되네요. 사진과 편지와 함께 사진이 하나 들어있었다. 여고생 사진.
얌전해 보이는 히미노 씨와 또 한 사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모습이 찍혀 있다. 히소카사. 히소카 씨. 고노히토 사가시테. 이 사람을 찾으러. 히카미야마니. 히카미산으로. 하루카가 더 이뻐요. 히카미야마. 히카미야마. 자살의 명소다. 자살의 명소라고 하는. 히미노산와. 히미노 씨는. 기토. 분명. 고노야마니. 이 산에 있어. 해가 진다. 그래서 쫓아간다는 거야.